안녕하세요. 그린스위스입니다. 이유는 2021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여권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입니다. 백신 여권이 만들어진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경우 2019년 주요 산업 GDP 비중에서 서비스 산업이 74.5%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8,350만 명에서 1,896만 명으로 77% 감소함에 따라 스페인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관광산업이 스페인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중요한 것은 유럽 국가 간의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EU 국가들 사이에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 간의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스위스는 EU 국가에 속해 있진 않지만 생계협약에 있어서 유럽 국가에서 온 많은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EU 국가들은 해외여행 욕구에 앞서 가족 간의 교류를 위한 국경의 오픈은 중요한 숙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에 대한 정보입니다. EU 코로나 증명서는 QR코드를 발급하며 EU 국가 간에 개인적인 코로나 정보를 공유합니다. QR코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국가 간의 이동 시 QR코드를 확인 후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나 활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여행에 대한 기대입니다. 스위스는 한국에서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현재에도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13시간 이상의 비행은 여행자를 힘들게 합니다. 백신 여권이 통일화된다면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및 착용이 가능해지고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다시 가능해지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백신 여권이 2021년 최고의 아이디어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린스위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